알파 공약주도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은 모드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합니다.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?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. 좀 익숙지 않은 기업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자동차 이제 배기계 관련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보통 자동차용 머플러라든지 아니면 컨버터를 주로 생산을 하면서, 이제 최근에 이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 비중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, 마찬가지로 실적 시즌에 따라 실적이 점점 좋아지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수소차 쪽으로 이 금속 분리판을 공급을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이 회사 자체의 가장 큰 상승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세종공업의 주요 매출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름이 있는 현대 기아차를 거의 매출이 좀 많이 잡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아까 배기 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배기템의 이 현대차 그룹 내에서 거의 절반 이상 56%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제 현대 기아뿐만 아니라 폭스바겐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이 로컬 브랜드 자동차까지 납품을 시작을 하면서 실적이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가장 큰 모멘텀은 지금 수소차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지금 현대와 기아 쪽에서 계속 수소차를 좀 밀고 있는데, 이 세종공업이 이 세종 EV를 통해서 이 수소차,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금속 분리판을 공급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이 수소차에 따른 매출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현대차뿐만 아니라 아까 폭스바겐도 이제 새로 진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, 도요타나 르노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매출이 확보가 되고 있는 만큼 지금 전반적으로 이 자동차 업종에 고루 매출을 내고 있는 아주 좋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세종 EV 지분율 100%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수소차 연료전지 스택의 핵심 루핀, 이 금속 분리판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 회사가 어느 정도 모멘텀 있는지 조금 더 확인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목표가와 손절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현재 12,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. 사실 이번 지수 하락이 있었을 때에도 꾸준히 우상하면서 사실 시장과 좀 별개로 움직였었던 종목이다. 그만큼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, 최근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, 즉 최근에 전고점에 대한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주가가 조정받은 채로 이제 막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목표가는 최근 가장 고점 수준이었던 13,000원으로 단기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.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는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, 중장기 관점에서는 13,000 이상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,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연속적으로 지금 바닥을 계속 다지고 있었던 이 1,500원 수준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. 마찬가지 지금 내려왔을 때 바닥을 지금 두 번 정도 다질 정도로 매수세가 받쳐주는 1,500원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내려오면 바로 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비중을 손절가라는 관점보다는 사실 비중을 오히려 늘리시면 더 좋은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세종공업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은 김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팀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